가짜가 판을 치다 보니 이제는 가짜 경유까지 등장했습니다. 값비싼 등유에 첨가제나 윤활유를 섞어서 만든다고 하는데 챙긴 부당 이득만 수십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짜 경유 먹고 달린 차는 안전할까요? 김상진 기자입니다. 어둑어둑해진 저녁 무렵 외진 주차장에서 주유가 한창입니다. 이처럼 비밀스럽게 기름을 넣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짜 경유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주유 중임. 주유 완료. 단속 팀 접근합니다. 등유는 리터당 638원꼴, 경유는 1126원꼴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34살 김모 씨 등 5명은 점도가 낮은 등유에 윤활유나 첨가제를 넣은 가짜 경유로 막대한 차익을 남겼습니다. 해상 면세유 등 값이 싼 무자료 등유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600만 리터 상당을 팔아 20억 원 가까이 순익을 챙겼습니다. 바이오 디젤이다, 블랙 디젤이다 이러면서 외국에서 정상적으로 수입된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는 주유를 합니다. 입건된 50여 명의 화물차 기사들은 가짜임을 알면서도 싼 가격 때문에 계속 가짜 경유를 넣었습니다. 가짜 경유를 계속 넣다 보면 매연이 발생하는 데다 부품 마모가 빨라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연 안 되고 좋은 차들이 뭐 연비 계산을 해가지고 뭐 기름이 뭐 많이 들어가니 뭐 기름이 안 좋은 이런 걸 알지. 한 20년 다 된 차가 지금 보험에서 땡기는데도 안 믿다 보니. 경찰은 또 화물 복지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판매업자들에게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긴 주유소업자 12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무자료 등유를 전국적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일당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의 행방을 쫓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